오늘은 바로 무슨 날? 엄마 얼굴 공개하는 날! 대박 대박 사건! 엄마 근데 오늘은 심사위원 누구야? 과연 우리 로제는 누구의 그림을 선택할까요? 누가요? 헬로 은미윤이 안녕 헬로 은미윤이의 유미윤이 오늘은 바로 무슨 날? 엄마 얼굴 공개하는 날! 대박 대박 사건! 구독자분들께서 엄마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 왜냐면 엄마는 좀 못생겼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맞아요. 안 예뻐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엄마 얼굴 공개인데 좀 특별한 엄마 얼굴 공개야. 응? 바로 엄마 실제 얼굴을 공개하는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공개해? 구독자분들께서 엄마를 너무 궁금해하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은미윤이랑 대화하면서 로제랑 같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좋지. 은미윤이처럼 앞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은 별로 없어서 어떻게 엄마를 공개해야 되나 고민을 해봤거든? 응. 그래서 엄마 얼굴을 어떻게 공개할 거냐면 바로 은미윤이가 엄마 얼굴을 똑같이 그리기 할 거야. 이 기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얼굴을 은미윤이가 똑같이 그리면 전문 심사위원이 둘 중에 누가 더 엄마랑 닮았는지 골라줄 거야. 누군데 그게? 전문 심사위원은 영상 마지막에서 확인해주세요. 설마 전문 심사위원이야? 그럼 진짜? 전문이야. 그러니까 다들 긴장해서 엄마 얼굴을 최대한 똑같이 그려서 구독자분들이 엄마 얼굴 궁금증이 해소가 되도록 해주세요. 잘 그리는 거 아니고 똑같이 그리는 거야. 엄마 근데 언니가 더 똑같이 그리면 어떻게 돼? 상이 있어? 심사위원한테 뽑히면? 응. 있지 상. 뭔데? 뽀뽀상. 엄마 얼굴 그리 준비됐나요? 오케이. 엄마 그럼 모델 포즈 취할게. 어때? 이런 거 어때? 참고로 은미윤이는 둘 다 미술학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요.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못 그리더라도 여러분 다들 이해해주세요. 그럼 머리카락도 그려줘야지. 똥생 머리. 똥생 아니고 금색. 얼굴을 작게 그려줄까 크게 그려줄까? 아니 원래대로. 응? 크겠다. 아 괴물이다. 야! 뜨거울 옮기지. 하? 엄마가 예쁠 것 같다는 기대평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여러분 저희 엄마는 유니보다 예뻐요. 못생겼어? 맞아 유니가 더 예뻐요. 잘 그리냐 아니고 똑같이 그리느냐입니다. 음이 정수를 좀 이상하게 그리던데? 동소리를 왜? 제가 표현한 거라고. 이상한데? 아니 이따 칠할 때 할 거야. 다 뜻이 있어. 그렇구나. 뜻이 있구나. 뜻이 있어야 될 텐데. 안녕. 가까이 오면 뽀뽀가 있습니다. 응 가지 마. 윤이야 잘 못 그려도 괜찮아. 윤희는 아직 2학년이고 언니는 4학년이라서 실력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엄마 드레스 입혀줄까 아니면 그냥 티 입혀줄까? 그냥 티 입혀줘. 난 이거 엄마 그림을 그릴 건데? 엄마 지금 이렇게 흰 티 입고 있거든요. 이렇게 티 그려주세요. 얘들아 티에 있는 이 소 말고 엄마 눈에 계신 분 목이 물렸네? 아 그런 거 그리면 탈락이야. 유니의 디테일은 소야 소? 까꿍. 소가 제인 거. 콧구멍 두 개. 정말 사실인데 기분 나쁘네.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자 다 그렸으면은 펼쳐주면 없는데? 아이고 야 진짜 없거든. 있어 엄마. 엄마 팔 그려줄래? 얼굴 엄마 펼쳐줄 없다고. 저는 이제 색칠해볼게요. 네 잘 부탁해요.
자, 와우. 그림이 완성됐나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응? 와, 이럴 땐 마음이 한 마음이네. 그림 공개. 짠. 와. 아니, 엄마 궁금한 게 있는데 머리 한 가운데 있는 둘 다 그린 저거 뭐야? 엄마 머리에서 정수리에서 피나니? 아니, 엄마 머리에 길 붙었어? 이게 뭐야? 난 절대 머리카락 그릴 때가 망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 언니 엄마예요. 우리 엄마예요? 난 우리 엄마예요. 천사하고 악마예요. 국가도. 엄마가 언제는 천사고 언제는 악마야? 이건 그냥 그린 거예요. 엄마 내일 일 거예요. 엄마 매일 악마야? 헐. 속상하구만. 속상하네. 엄마, 근데 오늘은 심사위원 누구야? 바로 엄마 얼굴을 아주 잘 알고 엄마를 잘 아는 로제! 로제가 생각이 있긴 있어? 그럼, 우리 로제 얼마나 똑똑한데. 못 듣는 거 아니야? 우리 심사위원 한번 불러볼까요? 로제야, 깎아. 깎고. 내가 불러볼래. 로제 깎아 하니까 나왔어? 깎아, 모유. 앉아. 로제 앉으세요. 자, 오늘의 심사위원님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 각자 그림을 들고 로제 심사위원님 골라주세요. 과연 우리 로제는 누구의 그림을 선택할까요? 심사에 집중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선택받기 위한 몸부림이야? 심사위원님, 일하셔야죠. 일하셔야죠. 올바른 선택 부탁드립니다. 로제야, 엄마랑 가장 닮은 그림 고르는 거예요. 로제야, 누가 더 엄마랑 닮게 그렸는지 골라주세요. 엄마 닮은 그림 그리기 로제 심사위원의 선택은 바로 제 그림이에요. 와우. 너무 아까워요. 아쉬워. 윤희도 잘 그렸어요. 저희 엄마 얼굴이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로제야, 언니께도 닮았지? 언니께도 닮았지? 이거 언니, 이거.